21세기 시대 흐름에서요, 세 가지 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바일이라는 축, 플랫폼이라는 거, 소셜이라는 거. 자, 삼성전자 갤럭시하고 아이폰하고 경쟁합니다. 작년 4, 4분기 마켓쉐어 누가 더 높습니까? 갤럭시가 더 높죠. 29%, 22%인데 플랫폼 마켓쉐어는 누가 더 높습니까? 삼성전자가 빵입니다. 직계 아니고 안드로이드이기 때문에. 아이폰은 거의 다 직급입니다. 22%가. 지금은요, 플랫폼이란 개념이 이런 기술적인 차원에서 당연히 경쟁합니다. 플랫폼을 얻지 못하면 경쟁이 지는 겁니다. 카톡이 지금 발버둥 치는 거는요, 플랫폼. 네이버도 플랫폼입니다. 근데 이게 진화합니다. 플랫폼이란 개념이. 브랜드에 올모합니다. 여러분은 스타벅스 플랫폼에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 공간, 거기 앉아서 돈을 더 주는 겁니다. 5,000원 주고. 다른 데 가면, 길거리 가면은 이디야 2,000원짜리 안 마시고 그거 마시고. 플랫폼은 어떤 사람은 절대 안 앉습니다. 뽑아서 갖고, 어떤 사람 집에서만 먹어요. 갈아서 좋은 커피를 싸게 마실 수 있는. 이 플랫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한테는. 플랫폼을 잘 이해하는 것은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 꿈꾸는데 이 플랫폼이 모바일의 시대가 생기고 또 소셜이 생기면 세계가 물리고 들어갑니다. 어떨 때는 세계가 같이 있기도 하고 따로 있기도 하고 하나만 있기도 하고. 자, 우리 카톡이 굉장히 뜹니다. 가입자 수가 7천만 명, 8천만 명 세계적으로. 라인은 1억 명이지만 그런데 플랫폼 맞죠? 카톡이. 모바일 맞죠? 카톡을 소셜이라고 부르나요? 메신저라고 부르나요? 메시저라고 부르나요? 뭐라고 부르나요? 조금은 소셜이라는 데에서는 조금은 회의적이래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물론 카스도 있고 카풀도 있지만은 더 많은 진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페이스북은 플랫폼이죠. 소셜인데 완벽한 모바일이냐? 거의 뭐 상당히 진화가 됐죠. 지금은요. 앱 하나로서. 네이버가 지금 뭡니까? 모바일폰에서 완벽하게 이걸 가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보기급. 예전보다. 제가 써보니까 뭐 보려고 하고 더 편해요. 오히려 노트북보다 덜 헷갈리고. 예, 살아남지 못하는 어느 기업도 이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는 다 발버둥 칩니다. 이 세 가지 때문에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럼 소셜하고 SNS는, 소셜미디어는요, 조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소셜미디어는 미디어적 개념에서 본 겁니다. 매스미디어에 반하는 소셜미디어인데, 저는 소셜미디어를 퍼스널미디어로 부릅니다. 왜? 퍼스널이 모여서 소셜이 된 거지, 소셜이 모여서 퍼스널이 된 건 아니다. 개인입니다. 왜 트위터 합니까? 왜 페이스북 합니까? 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트위터하다 페이스북으로 많이 갔나요? 이유가 알아주기 때문에. 트위터는 안 알아주거든요. 트위터는 평등한 가치만 그래도 좀 수직적인데 페이스북 친구 맺기는 완전히 수평적 관계입니다. 알아주거든요. 인간의 본성이. 예, 그거로 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소셜미디어를 포스터미디어로 부르고 매스미디어에 반대하는 인간이 만든 미디어 중에 가장 그래도 현재까지 좋은 미디어는 소셜미디어입니다. 매스미디어는 너무나 불완전합니다. 불평등하고 일방적이고 예를 들면 근데 SNS는 뭐냐? 조금 다른 거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다. 그래서 우리가 트위터는 더욱더 미디어에 가깝고 페이스북은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엄격히 따지면. 하지만 혼용에서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책을 쓸 때 보니까 전부 소셜 미디어로 쓰지 SNS를 안 쓰더라고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나 봅니다. 그래서 SN이 더 조금 높은 차원이고 일반적인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미디어는 요즘 미디어. 자, 그럼 왜 이렇게 떴느냐? 저는 이렇게 분석해봤습니다. 왜 떴느냐? 페이스북이 뜬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인간의 본성에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비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SNS를 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기업들이. 요구도 없는 걸 너무 알레르기 일으켜요. 막 하나 갖고 막 벌벌 떨어. 그거 상관없거든. 크게 지나가면 또 묻히고 되는데 그 하나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겨도 오히려. 근데 더 무서운 거는요, 그런 비난보다도 비판보다도 무관심입니다. 자, 페이스북 글을 올렸어요. 페이지에 올리든 일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좋아요 오 80개 좋은데 3개밖에 안 올라와. 기분 나쁘 인간들. 예, 무관심. 페이스북의 성공률은 라이크 하나만 눌러주면 됩니다. 말 안 해도 돼요. 코멘트 안 해도 됩니다. 트위터는 왜 떴을까요? 왜 트위터에 지금 전반적으로는 트위터가 더 활성화되고 있죠. 페이스북 못지않게. 우리 한국은 조금 분위기가 트위터가 너무 달았다가 지금 좀 깔아놓는 분위기고. 근데 트위터는 왜 떴을까요? 팔로우 때문에. 팔로우. 따르다. 한국말로 추종하다. 그 팔로우가 몇 명? 150명. 내 인생에 내 추종자를 150명 가져본 적이 없어. 황홀합니다. 얼마? 150만 명. 와, 대통령이란 거야. 예, 황홀합니다. 사람들이 막 팔로우 먹으려고 난리. 필사적이에요. 우리나라 CJ 미디어 다니는 누굽니까? 미르몽이가 누구는 막.
완전 전쟁이다. 일기를 써, 책을 읽어보니까 일기 써놨더라고. 하루에 얼마씩, 지금도 28만 명인데, 완전 전쟁하듯이 모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거 안 하는데, 한국 사람은 한 다음 뿌리 뽑잖아요. 네? 뿌리 뽑는 민족입니다. 커피 학원이 400개입니다.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미국의 커피 감별사를 Q그레이드 그러는데, 그 숫자가 3년 전에 세계 25등이었는데, 지금 세계 1등입니다. 전 세계 25%가 한국에 삽니다. 왜? 일단 따고 보는 거야. 왜 따니? 일단 따고 보는 겁니다. 블로그 왜 하니? 일단 하고 보는 거야. 네. 네. 하고 보는 겁니다. 요새는 또 블로그가 뭐가 유행인지 아세요? 인터뷰 블로그가 유행이야. 제가 사람 귀찮은 겁니다. 언론도 인터뷰, 그저께 두 개, 어제 한 개 하는데, 블로그까지 와서 인터뷰를 해달라는 거야. 그래도 거절 못 하잖아. 한국 사람 조심해야 돼요. 거절하면 그래, 너 잘났다 하면 죽어볼래? 아, 예, 알겠습니다. 충실히 하겠습니다. 하고 시간 질질 끄는 거죠. 팔로우드. 에어비앤비 혹시 사용해 보셨습니까? 한국에 진출했어요. 제가 초대받아 갔었는데 파운더가 한국이고 창업자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회사인데요. 이거는 민박 종교업소입니다. 그러니까 P2P죠. Peer to peer, people to people. B2B나 B2C가 아닙니다. 지는 방이 하나도 없어요. 중개해주고 돈을 버는 겁니다. 2011년 12월 달에 미국에 3주간 커피 공부하러 갔어요. 바리스타도 되고 6개 도시에 예약을 몽땅 다 여기서 했습니다. 에어비앤비에서. 시카고 딱 갔는데 제 방이 없어요. 예, 아파트 들어갔는데 그 내 방이 어딨냐 그래. 글씨를 가르치면서 주인이 이게 네 방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걸 잘 못 본 겁니다. 처음 예약을 해다 보니까 여기는 방이 없고 거실에서 자는 거예요. 3일간 거실에서 딱 자서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좋은 경험입니다. 이거는 왜 뜹니까? Share. 공유하다. 소셜의 키워드는 Share입니다. 공유하는 겁니다. 자, 내가 트위터했는데 나 팔로우 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있고 내 글을 왜 RT 하나요? 이거 이상 망쳐간 분들도 많아요. 왜? 원리를 모르고 트위터하는 겁니다. 예,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올리는 모든 내용은 공개되고 모든 내용 공유됩니다. 이걸 싫다면 올리지 말아야 돼요. 이건 본인이. 카피라이트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피레프트만 존재합니다. 얼마나 원리를 모르면 그것도 알지도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예, 굉장히 그 사람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원리를 모르는. 그 다음 핀트레스트. 핀트레스트 하시는 분 계시나요? 오예 예, 좋습니다. 핀트레스트는 이제 비주얼 게시판이죠. 근데 핀트레스트 하면서 사진을 직접 찍어 올린 적 있나요? 전부 랑크 파다가 날랐나요? 예. 아, 리핀이라고 RT 있죠. 리. 예. 보기만 해도 눈팅 좋습니다. 예. 저는 저도 전부 다 파다 날랐어요. 그냥 제가 올린 사진은 4개가 5개인데 책인데 제 책인데 예스 24에 따다가 올렸을 뿐이에요. 예를 들면 예. 귀찮아서 못하거든요. 근데 이거 뭡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많이 팔로잉도 하고 많이 찾아와요. 왜? 큐레이터의 개념입니다. 소셜의 시대는 큐레이션의 개념입니다. 큐레이션은 한국말로 표현하면 기획이란 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가볍게 하면. 우리 뮤지엄에 가면 아티스트 아니지만 큐레이션 하잖아요. 큐레이터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시대는 바로 공유 시대이기 때문에 내가 올린 글, 남이 올린 글을 다 해서 진정한 소셜 창조가 일어납니다. 소셜 창조의 개념은 달라집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볼게요. 딴 분이 한 얘기를 제가 인용합니다. 창의성은, 적을 수도 있죠. 창의성은 창조가 아니라,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은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이며 발견하는 행위. 여기에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큐레이션입니다. 꼭 지가 만들 필요 없다. 중앙일보 정진호 논설위원이 스스로를, 나는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는데, 저는 좀 다우트풀해요. 약간 좀 그래요. 저는 컨텐츠 큐레이터라고 그럽니다. 항상. 모아갖고, 그죠? 힌트 받아서 탁탁 떠올려요. 예. 이 네 가지 키워드, like, follow, share, curate가 우리 소셜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이 흐름이. 지금 새로운 나오는 사업 모델 있죠. 미국에서 다. SNS 같은 거. 전부 이 중에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섞어서. 핀트레스트, 리핀은 리트리스 따갖고 온 거예요. 예, 전부 다. 전부 다. 예. 그래서 시대 환경이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여러분? 자. 소셜을 지배하는 환경은 이제 우리 기업이 주로 마케팅적인 차원을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달라지고 있냐? 브랜드의 세상이요. 전에는 브랜드를 바이했어요. 가서 착착착 짓고 짜겠는데 지금은 바이인 합니다. 한국말로 뭐가 다르냐? 바이는 그냥 물건 사는 거예요. 브랜드. 바이는 그 안에 담긴 스토리, 이모션, 디자이어, 헤리티지, 역사, 전통 이런 걸 다 사들이는 겁니다. 몰입하는 겁니다. 왜? 새로운 정의가 생겨납니다. Participation is new consumption. 참여가 새로운 소비입니다. 옛날에 그냥 샀어요. 지금은 뭐 라면 먹으면서 제가 강의할 때 성신당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오, sorry. 이거 왜 이러지? 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두 개가 이게 물려서 퓨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대전에 가서 성신당을 가는 게 아니라 성신당을 가기 위해서 대전에 갑니다.
56년도에 생겨났어요. 58년 된 빵집. 예. 우리가 이태리 여행 가서 있는 빵집이 한국도 생겨난 겁니다. 이제. 이걸 즐기는 가 사진 찍고 뭐 어떤 사람은 부산에 갈 때 중간에 내려서 대전에 빵집 빵 사고 다시 표를 사서 팝니다. 예. 바인 하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파리꾸라상 가서 빵을 사는 것뿐만 아니고 예를 들면요. 그래서 예. 예. 선생님. 예. 박삼필이죠. 해결사. 박삼필. 별로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박사님. 큰 박수, 큰 박삼필. 예. 예. 그래서 바인은 그냥 사는 거고 바인은 그 안에 들린 정말 소리와 배경을 사는 거다. 지금 바인의 시대입니다. 거기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이 바로 소셜을 만들어줍니다. 그냥 물건 사고 파면 되죠. 뭐 광고하고 왜 소셜 왜 하느냐, SNS 왜 하느냐는 거죠. 고객이 그 안에 와서 참여하고 인게이지먼트 하고 인볼먼트 개입하고 끼어들고 서로 간섭하고 이걸 즐기는 겁니다. 그런데 기업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셜미디어 SNS 하면 딱 기업에 가서 물어보세요. 99.9% 떠오르는 게 홍보. 홍보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요. 홍보하려면 SNS 필요 없습니다. 매스미디어가 더 위력이 있죠. 싸게 치고 그냥. 멋있고 임팩트가 세니까. 그죠?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소셜을 갖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길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브랜드 마케팅에서. 저는 원래 브랜드 마케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눈폭탄이 있고, 눈사람이 있습니다. 자, 눈폭탄은 탁 터지면 어떻습니까? 일시에 빵 내려오죠. 근데 눈이 흩어지고 없어져요. 충격은 굉장히 큽니다, 임팩트는. 주로 PPL라든가 TV 광고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사람이 맞지도 않아요. 그냥 흩어지고 없어져 버려요. 성공 확률은 뭐 1% 정도입니다. 근데 눈사람 밖에는요, 처음에는 눈 사람이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굴립니다. 계속. 30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스노우볼링 이펙트라고 합니다. 스노우볼링 효과. 쌓이는 거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쓸 수 있고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문제는 전형적으로 눈 사람만 눈 폭탄을 원합니다. 석 달에 안 하는 거. 그냥 PPR 한 방에 걸리는 거 없어. 주사를 많이 맞아, 우리가. 항생제 많이 맞고. 왜? 한 치우 없어, 뭐. 술도 원샷 빨리 취해야지, 뭐. 왜 3시간 취해? 전부 문화가 이거예요. 블로그 열고 봐, 일단. 무조건 해. 뭐, 이런 식의 전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가장 취약점은 딱 하나입니다. 브랜드를 만들 줄 모르는 겁니다. 일본의 경제력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브랜드를 못 만들어. 장사를 잘해서 나오는 인터 브랜드의 평가 지수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장사 잘한 거지, 브랜드가 잘 된 거 아니에요. 절대로. 예. 일본은 보세요. 유니클로부터, 무지부터, 마식스부터 브랜드 깔렸어. 중간급에. 한국은 삼성하고 뭐, 현대차 몇 개뿐 브랜드 있나요? 뭐, 없지. 거의 급해요, 브랜드로 있는 거. 소셜은 급한 게임이 아니다. 소셜은 굉장히 눈 사람을 쌓아가는 길입니다. 눈폭탄을 원하시면 절로 가세요. 방송국으로. PD하고 잘 좀 해서 섭외해서 한방 팍 나오는 게 따릅니다, 솔직히. 그런데 SNS에 와서 눈폭탄을 원한다. 이건 진짜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엉뚱한 짓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벤트 굉장히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사 이거 일할 때 이제 많은 기업들하고 그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좀 조절하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에이전시가 필사적으로 합니다. 돈이 되니까 빠르고 쉽고 편하니까. 근데 그 에이전시를 바꿨어요. 제가 이제 화가 났어요. 저는 이제 코치입니다. 바꿨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한 사람이 선물을 엄청나게 동일인이 받아간 거예요. 나중에 전화번호도 바꿔서 받고 뭐 별짓을 다 해서 주소도 바꿨고 별짓을 다 해서 받아갔어요. 그것도 추적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소셜을 잘하려면 지금 말씀드린 게 다 지혜 사실 해당됩니다. 제대로 활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뭐 하세요? 하세요? 면선 체제부터 하세요? 딱 카톡부터 떠올리세요. 저는 옛날에는 트위터 딱 들었는데 이건 카톡이 먼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 카톡은 참 좋은 회사예요. 이게 띵 잡은 겁니다. 예. 예. 다른 거는 우리가 영어로 notification 그러는데 뭐 통지라고 합니까? 저는 이거 OS를 영어로 쓰다 보니까 다 뜨게 돼 있죠. 다 막아버렸죠. 근데 카톡은 안 막죠. 카톡 막아보면 뭐 교류가 안 되니까. 근데 나머지는 다 막아버려요. 여기 떠오르면 불편해서 안 해요. 어쩌면 페이스북을 제따른 걸 이렇게 올리게 놨더라고. 하루 종일 올려요, 이게. 예, 이거는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걸 막아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소셜 습관입니다. 눈만 떼면 소셜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삶 자체가. 예. 그리고 연결됩니다. 그 다음, 그런 생각도 소셜로 합니다. 아, 요거 어딨지? 딱 하고. 누구한테 가면 알지? 전부 커넥션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소셜 족이라고 봤어요. 소셜 족. ST. ST 맞으시죠? 전형적인. 하루에 몇 시간 됩니까? 깜짝 놀랐는데. 주로 뭐를 즐겨요?
걸 좋아하시면 트위터를 왜 안 하세요? 보기 싫은 것까지 다 봐야 되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기업들이나 개인은 이제는 플랫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택해야 됩니다. 예. 소셜 믹스합니다. 어느 글을 썼을 거냐. 예. 그 다음 페이스북에 또 뭐 하는 게 있나요? SNS 중에서? 예. 업무소, 아, 블로그 하시고, 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자, 블로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번 여론조사도 한번 해보죠. 뭐 캐주얼하게 도와주시면은. 블로그가 뭐 요새 별 가치가 아니다. 근데 아직도 블로그다. 두 가지를 간단하게 그냥. 블로그 옛날만큼 별 효과 없어. 아니면 블로그 아직 대단해. 자, 블로그 아직 대단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좋습니다. 블로그 뭐 아니다. 옛날만큼 빛을 발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여기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제가 소셜미디어 공부하러 미국에 갔었어. 2010년도에 뉴저지 주립대학 갔는데, 그때 이미 이제 미국에 있는 학자들이나 교수들이 블로그는 페이스북, 트위터가 아무리 떠도 그 자체로 남아있다. 본질적으로. 근데 많은 기업들이 착각해서 오류를 범하세요. 근데 블로그는 왜 매력적입니까? 검색에 맨 꼭대기에 올라오니까. 그 정보가 깊기 때문에 많이 보게 돼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네이버 블로그 앱을 받아서 블로그를 즐겨봅니다. 오히려. 페북 친구 맺는 거는 큰 그런 도움은 안, 뭐, 그죠? 예, 네, 안 되는데. 페북 페이지는 달라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많이 도움이 되지만. 그래서 블로그가 항공모함입니다. 구축하는 거, 우리 회사에. SNS 전략에. 블로그가 안 되고 다른 건 잘할 수 없어. 근데 페북이 열번한 겁니다. 미국에. 마크 주크버그가. 야, 왜 검색이 제대로 뜨지 않냐? 어떻게 합니까? 직접 검색 엔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페이스북 전용으로. 근데 어떻게 궁금합니까? 그게 이제 페이스북 그래프죠. 나옵니다. 그죠, 이제. 예, 한국어도 될 수 있게끔 나오고. 왜? 검색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은 구글링의 시대입니다. 검색 안 되면 막상 도루묵. 그래서 기업들은 링크드인이나 블로그, 폴스케어, 페이스북, 핀트레스트, 카카오 선택해야 됩니다. 예. 선택해야 돼. 근데 여러분, 이게 링크드인 하시는 분, 개인이나 회사에서, 링크드인. 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데. 하세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회사로 하세요? 언제부터 하셨어요? 당뇨? 그래요? 좋습니다. 링크드인 하셔야 돼요. 특히 월급쟁이는 자업 오파 받는데 최고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업 오파를 미국 본사요. 구글, 이베이. 최근에 페이스북도 받았어요. 링크드인 타고 들어오고. 이제 모레 또 미네소타 주립대학교 학생들이 한국에 와요. 제 강연 들으러. 제가 미네소타에 살았는데. 그래서 온 게 아니고 제 링크드인 보고 온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조지아텍 NBA 60명 다녀갔어요. 강의 들으러. 예.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것 둘이 소통해서 연결하는. 기업들, 중소기업, 수출하는 기업은 필수입니다. 저한테 저는 많은 회사에 공문이나 카드이사를 하니까 그거 연결해달라고 많이 옵니다. 어느 날은 취직시켜달라, 그런 사기꾼도 있어요. SC 투자은행인데 2,000만 불을 주겠다, 이 사기꾼들이고 다. 전명들이. 예. 나머지 거의 90%는 진성입니다.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 오늘 딱 하실 일은 저를 만나는 계기로 링크드인을 하세요. 반드시 하십시오. 예, 어려운 건 없습니다. 무료로 가능합니다. 유료 회원이면 더 빨리 성장할. 저는 현재 글로벌로 1,300명이 네트워크에 있습니다. 제가 2008년에 미국에 근무할 때 그때부터 했었어요. 예,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선택을 해요. 어떻게 조합할 거냐. 그죠? 지금 트위터를 여러분이 좀 등한시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흐름상.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거꾸로, 역으로 보면요. 아직도 컨텐츠만 좋으면 트위터에 열고 하는 걸 제가 검증을 몇 번 했습니다. 최근에. 반응이 옛날 같진 않아요. 하지만 아직도 컨텐츠만 좋으면 막 뜨거워집니다. 다다다 불튀기고. 그 다음 더 좋은 거는 남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문화의 가수 전형적인 특징은 남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합니다. 네, 이건 아주 마케팅에서는 빵점입니다. 남이 안 할 때 해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먼저 하든지 다르게 해야 되는 똑같이 하려고 자꾸 들어요. 예, 지금 트위터를 오히려 가고 있어요. 예, 송광수 왜? 기업들이 게을리하니까 내 경쟁자들이 페북에 많이 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열광할까? 소셜에 참여하고 끼어들고 간섭하고 별걸 다 줘. 특히 우리 문화는 간섭의 문화입니다. 야, 너 왜 결혼 안 하냐? 나이가 만나면 결혼 얘기요. 왜 뭐 안 하느냐? 너 뭐 우리 간섭 문화입니다. 예, 외국서 이거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특히 소셜과 올리고, 한국의 소셜의 매력점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중에 하나가 온오프가 결합되는 나라입니다. 내 터치를 나는 자주 만납니다. 강의대로 만나고, 그 다음 제 터치나고 행사도 합니다. 아이디어 탐방 모여서 우리 커피도 마시고, 커피 토크도 하고. 미국서는 LA하고 뉴욕 사는데, 그거는
연인끼리도 만나기 어렵더라고. 중매를 시켜줬는데 결국 깨지더라고. LA하고 뉴욕 사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한국은 굉장히 편리한 나라입니다. 네, 뭐 부산도 뭐 몇 시간 가잖아요. 이제는 더욱이요. 그러니까 진정한 소셜은 여러분 바꿔야 돼요. 진정한 소셜은 온라인에 있는 게 아닙니다. 모바일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소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에 코칭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고객, 모르는 고객들하고 소셜해? 나 안 믿어. 한국 사람은 소셜 스타일이 아니에요. 타격적이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1년 선배 보고는 형님 막 이러면서 모르는 분은 10살 많아도 인상 딱 보다 이렇게 있어요. 매너가 굉장히 없는 문화입니다. 그 자체가. 되게 특이한 나라입니다. 우리 문화가. 근데 모르는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믿기 어려운 거예요. 제가 볼 때. 솔직히. 그런데 동료하고 소통 안 하면서 어떻게 고객과 소통합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친해지자. 네. 우리 와이프 오셨죠, 여러분 다. 모르시는 분 태반이죠. 옆에 분하고 악수 한번 하세요. 이제. 악수고 명함도 한번 주고 받으시고. 예, 악수. 예. 아시면 앞에 분하고 하시고. 예, 명함도 주시고. 이게 소셜입니다. 예. 이 원리가 여기 있는 작동 원리가. 근데 이건 다 무시하고 무조건 라이크 눌러가 패치 뜨고 뭐. 이거는 굉장히 기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계에 딱 봉착하는 거예요. 재미도 없고 그 자체가. 예, 명함 빨리 주고 뭐 소개팅도 하고 이렇게. 예. 여기 이분이 저를 인터뷰한 분이거든요. 코롱의 사보 담당이신데. 한 1년 됐나요? 2년 됐? 네. 하도 저를 인터뷰하는 걸 알아가지고 인터뷰하고 또 만났어요. 반갑습니다. 예. 네. 코롱에서 또 하니까 페북을 시작했대요. 2월 1일부터. 그 좋아요 팬이 여기는 벌써 5,000명이 되고. 아니, 뭐 그래 빨리 5,000명이 돼. 이랬더라고 확 때렸죠.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 예. 네. 삼성그룹 1등이죠. 110만인데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올리기만 바쁘고.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소셜은, 한번 적어보세요. 소셜은 토크와 리슨의 균형이다. 소셜은 토크와 리슨의 균형인데 토크만 하려고 들어요. 토크쇼만 해요. 토크는. 하는데 이유가 뭐냐? 주로 에이전시나 알바를 쓰잖아요. 쓰면은 문제가 토크를 하면 돈을 주는데 듣고 오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알바한테 듣고 왔다고 돈 줍니까 우리가? 에이전시 돈 한 푼도 안 줘. 말만 해야지. 하루 몇 개 올려. 이것만 돈 주잖아요. 바꿔보십시오. 예. 너 듣고 오는 것도 돈 좀 준다 앞으로. 많이 듣고 옵니다. 회사 진짜 도움 돼요. 예, 하루에 몇 개 들어 가치 있는 거 끌고 와. 돈 조금만 줘도 인센티브 줘도 많이 듣고 옵니다. 그러면 진짜 도움이 되는데 말하는 것만 돈 주니까 자꾸 말만 올리는 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인터랙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소셜이 아니다는 거죠. 자, 우리 소셜이 뭡니까? 옆에 분 만나 악수하고 뭐 이제 제가 가더라도 또 여러분 계시니까 서로 친분관계도 맺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소셜입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용입니다. 제대로 알고 때에 따라 용을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커피를 바리스타가 먼저 돼서 커피 원리를 배울 수도 있지만 아무리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요. 지용, 용지로. 하지만 결국은 지 없는 용은 다 죽음입니다. 자, 용으로 갑니다. 지를 잘 알고 용을 하면 굉장히 빨라지죠. 예, 단 조건이 있습니다. Control your index or it will control you. 인덱스를 지배하라. Analytics 분석을 지배해야 됩니다. 예. 빅데이터에 지금 데이터 마이닝의 문제가 그겁니다. 그게 우리를 덮어버렸어요. 여기로 오버웰러밍 하니까 기간 늘려갖고 아무도 저항을 못해요. 왜? 통계 수치 3만 개 돌려서 나왔다. 뭐, 하니까 그게 누가 손 들고 아닙니다. 항상 한 사람 회사에서. 그 온 엔지니어가, IT 엔지니어가 완전히 다 장악해버려요. 예. 딴 사람 말 한마디 못해요. 숫자의 권위에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애널리틱스 나오죠. 많은 통계 나오지만 이걸 우리가 반드시 지배해야 됩니다. 회사 내 분위기를 그렇게 꼭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우린 다 당하는 겁니다. 숫자에 몰려서. 왜? 그 분석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분석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습니다. 예, 미국에서 우리 나오는 분석들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절대 완벽한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참고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여기에 의존해서 다 따라가다 보면은 불가능해집니다. 왜 그러냐? 소셜은 첫 번째도 컨텐츠, 두 번째도 컨텐츠, 세 번째도 컨텐츠입니다. 글 잘 쓰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트위터는 트위터에 맞게, 블로그는 블로그에 맞게. 저는 블로그를 잘 못합니다. 올리긴 올려도. 그 정도 시간을 투입할 수 있겠죠. 사진 찍어야 되고, 뭐, 찾아가 못합니다. 예. 난 그런 많이 볼 뿐이에요. 트위터는 잘합니다. 딱 맞아. 왜? 바쁘니까 100여자 딱 치는 거, 140자 저는 안 칩니다. 그것도 노하우입니다. 소실 지용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트위터를 지금 깨달은 게 왜? RT 두세 번 쳐도 제 원본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걸 139자를 쳐요. 그냥 올리자마자 그대로 링크 걸려버려. 이건 아무도 안 봐. 제목만 봐. 바쁜데 누가 링크 열어보니까. 이게 집니다. 바로 용이고. 그건 누가 얘기했냐? 아무도 얘기. 제가 경험을 배운 겁니다. 원리를 알기 때문에 경험을. 왜? 심리적입니다. RT, RT, 이것도 아니에요. 예.
그리고 고객과 질문을 던져주는 게 좋죠.